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특례시라고 하면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서다 보니까 정부의 행정 조직 중에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은 요 근래 들어서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인 그런 요충지뿐만이 아니라 용인을 생거 용인, 사후 용인, 살아서도 용인이고 죽어서도 용인이라는 하는 그만큼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게 바로 용인 특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이제 이상일 용인시장이 취임 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거 공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 산업과 그리고 도로 여건 개선, 배후 신도시, 그리고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요런 내용이 집중적으로 강조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분석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타이틀에서 보시던 바와 같이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벨트를 관통하는 중심축인 임기 중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반도체 L자형 반도체 벨트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용인 플랫폼 시티에서 삼성의 기여를 거쳐서 자, 이게 용인시 처인구 쪽에 램 리서치 등 용인 테크노밸리.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아주 부각이 됐던 용인 남사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서고요. 자, 여기는 또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라고 해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서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L자형 반도체 벨트와 그리고 요 L자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고속도로를 민자를 투입을 해서 연결한다는 그런 야심찬 포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은 남은 임기 중에 추진할 역점 사업으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도체 고속도로. 취임 1년을 맞아서 이상일 용인시장은 반도체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화성, 양감, 남사, 이동, 원산, 배감, 안성 일축을 연결하라고 한다면서 반도체 고속도로는 L자형 용인 반도체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이면서 중심축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브리핑을 하고 있네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 이동욱과 남사읍이죠. 원산면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계 교통망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원산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 3단 건설을 위해서 하루 평균 4만 명 이상의 건설 인력이 그 산업단지 건설로 현장으로 출근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당장 이들의 출퇴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주변 도로망부터 확충할 생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120곳을 확충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2,4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사진은 215만 평에 삼성이 300조를 투자를 한다는 남사 반도체 크러스터 국가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상일 용인시장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배후 신도시, 쉽게 말해서 동탄 신도시라든지 파주 신도시라든지 또는 광교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적인 신도시를 구축을 하겠다는 그러한 야심찬 포부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도 17호선 평창 사거리에서 양지아이시까지 국도 45호선 천리에서 남동,
국지도 57호선 마평 원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국가 3단과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주로 도로망 구축에도 매진할 생각이라고 이상일 용인시장은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 도로망 확충에 관련된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있고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제2경부고속도로라는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그 318번 도로 그 연장은 물론이거니와 57호선, 84호선 이런 도로가 집중적으로 연결되고 또 국도를 그 확충할 계획이라고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도로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용인 지역에서 육성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계신 분이 이주호 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나와 있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왼쪽이 이상일 용인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과 임태희 교육감, 그리고 용인대학교를 방문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이렇게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진이 보이고 있네요. 또한 이상일 용인시장은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설을 통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 전문 인력을 지역에서 육성해내겠다는 그러한 구상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임태희 경기도청 교육감과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서 용인 특례시에 들어서게 될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반도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재 양성의 중요성, 그래서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교육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용인 특례시와 경기도 교육청의 노력을 잘 알고 있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개교 가능성을 한층 더 밝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용인시와 안성시, 특히 용인시의 그러한 토지 투자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연구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서 용인시 토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통해서 이상일 용인시장은 임기 중에 반도체 중심의 첨단 미래도시의 용인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비전이 되겠습니다. 살아서도 용인이고 죽어서도 용인이라는 생거 용인, 사후 용인이라는 말이 새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8기 용인 특례시의 시정 비전은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이상일 시장 남은 임기 동안 그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힌 내용이 오늘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남사급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여기에 150여 개의 국내의 소부장 기업을 유치를 하고, 자, 여기 우측에는 삼성의 반도체 5개의 공장을 건설을 해서 웨이퍼 월 100만 장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용인 남사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보이고 있고요. 자, 요 밑에는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용인시청에 가면은 불빛으로 아주 화려하게 해서 용인의 미래를 밝혀주는 것과 같이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도 지금 본격적인 토목공사가 시작이 돼서 이제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김영삼 박사와 함께하는 용인 안성토지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용인 안성의 그 토지 투자 전문가인 김영삼 박사가 좋은 땅 찾는 방법, 돈 드는 정보를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 안성 땅 토지 투자 특강이 매주 목요일에 이번 8월은 쉬고요. 9월 달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다시 진행됩니다. 이런 분들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용인 안성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고 반드시 사전 예약 신청은 필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상일 용인시장이 반도체 고속도로 반드시 필요하면서 L자형 반도체 벨트와 그리고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해서 최근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추리고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2023년도 8월 2일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한참 무더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